힘겨운 삶 속에서 성탄을 누구보다 손꼽아 기다리는 이웃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상의 편견과 싸우면서 장애인들을 돌보는 한 장애인의 이야기입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지체장애인 조수정 씨가 어디론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까지 갈아타야 하는 험난한 길이지만 늦을세라 숨가쁘게 달려갑니다. 조수정 씨가 도착한 곳은 강남구 일원동 미랄학교. 조수정 씨는 이곳에서 매주 화요일 장애인들을 위한 예배 도우미로 섬기고 있습니다. 온몸에 신경이 죽어가는 장애를 가진 수정 씨에게 매주 주보를 만드는 일과 다른 장애인들을 돌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같이 장애를 가진 아이들 하고 함께 생활하고 싶고 그 아이들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일들을 앞으로 하고 싶어요. 장애인을 섬기는 장애인 수정 씨에게도 시련은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 여느 장애인들처럼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을 이겨내야 했고 장애인을 등급화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현실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너무 민망할 정도로. 그래서 같이 쳐다보고 있으면 그래도 그 시선을 거두지 않는 것들. 사람들의 이목이 제일 불편한 것 같고. 수정 씨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여전한 현실을 신앙으로 이겨내며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수정 씨의 꿈은 자신의 처지와 같은 장애인들을 돌보고 간사 일을 하면서 만난 쪽방촌 주민들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 성탄절이 가족들에게까지 외면받는 소외 이웃들에게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소외받고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도 좀 가족들하고 함께 마음을 열고 나눌 수 있는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CBS 뉴스 송결입니다.